딸기 젤리는 너무 맛있다. 어, 이 방도 나도 젤리 주라. 싫은데 싫은데. 와, 너 진짜 치사하다. 좀 주라고. 아이, 그냥 줄 순 없고 젤리 먹기 퀴즈에 도전하겠나? 유키즈. 예. 좋아. 첫 번째 문제 나간다. 100, 200, 300, 400, 500 크게 외쳐봐. 100, 200, 300, 400, 500. 100 다음에 숫자는 뭐지? 200. 땡땡. 바보. 바보 할 줄 알았냐? 100이. 어? 너. 젤리 내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맛있어 맛있어. 형도 너 젤리 내가 다 뺏어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문제 맞추고 좋아하기는. 좋아, 다음 문제를 이어가지. 두 번째 퀴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답은? 후다닥! 후다닥 젤리를 내놓으시지! 서로 챙겨주는 닭은? 후닥후닥! 그럼 이건 모를걸? 닭이 레깅스를 입으면? 웃겨! 레깅스가 웃겨! 이러다 내 젤리 다 뺏기겠네? 어쩌지? 좋아 좋아! 누나, 혹시 이 문제도 맞힐 수 있겠나? 당연하지! 너 젤리 내가 다 뺏어먹을 수 있을걸? 문제 낸다.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법에 따라 내는 돈을 부르는 말은 무엇일까? 돈이 돈이지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좋아, 힌트를 주지. 바로 그림 퀴즈 힌트! 잠깐만, 숫자 3이랑 골드. 골드는 금이니까 숫자 3이랑 골드. 정답! 황금! 왜? 아, 아니야. 그러면 숫자 3이 하나 둘 셋이니까 정답! 세금! 세금 땡! 응? 세금이라고 하는 거야. 세금! 아, 아깝다. 거의 다 맞췄는데. 아. 이봉도 한 문제 더 내줘. 오케이! 이건 헷갈릴걸. 세금이 쓰이는 곳은 어디 어디일까? 냠냠 맛있는 학교 급식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우리 교실에 책상과 의자를 쓸 수 있다. 신호등을 보고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다. 경찰, 소방관, 군인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세금이 쓰이는 곳은? 정답! 1번! 2번! 왜냐면은 학교 다닐 때는 돈 안 내니까 세금 덕분일 것 같아. 땡! 물론 1번, 2번에도 세금이 쓰이긴 하지만 3번, 4번도 정답이라고. 뭐? 그렇게 많은 곳에 세금이 쓰인다고? 아 그래, 세금은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겼다고. 그래서 세금을 절려야겠지? 자, 다음 문제. 세금은 모두가 다 내는 걸까? 아니, 난 어린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 땡땡! 또 틀렸어. 무슨 소리야, 난 세금을 낸 적이 없어. 내가 어린인데 세금을 어떻게 내냐? 누나, 난 오늘도 이 젤리를 사면서 세금을 냈어. 누나도 이미 세금을 내고 있다고. 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내가 낸 세금은 과연 뭘까? 잠깐만, 젤리를 사 먹으면서 세금을 낸 거니까 정답! 젤리세! 땡땡! 무슨 젤리세야? 내가 힌트를 줄게. 힌트? 자, 여기 내가 젤리를 사고 난 영수증이야. 이걸 자세히 봐봐. 바보야 바보. 아니, 세금이라고 했잖아. 셋자로 끝나는 말을 찾아. 셋자로 끝나는. 오, 찾았다. 부가가치세. 맞아, 부가가치세. 오. 우리가 사서 쓰는 대부분의 물건에 이 부가가치세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누나가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그리고 영화를 볼 때, 그리고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야. 오,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었다니. 어, 대단한 걸 뽑아. 자랑스러워. 이번도 맞췄으니까 젤리죠. 여기 가져가. 오, 멋있어 멋있어. 얘들아, 대낮엔 불을 하나만 켜야지. 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절약을 해야 한다고. 전기세? 전기세도 새로 끝나는 거니까 세금 맞지? 땡땡. 네. 틀렸어. 전기세는 세금 아니야. 어? 왜? 새로 끝나는데 전기세는 왜 세금이 아니야? 그걸 맞춰야 이 젤리를 주지.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어려워. 머리 아파. 엄마, 전
어디선가 봉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엄마 아빠 전기세는 왜 세금이 아니에요? 아하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저기 전기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 나오는 거란다. 그래서 전기 요금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표현이야. 홍대야 우리도 젤리 주는 거지? 고생했잖아요. 내 아들이 이렇게 냉정하다지. 여보 다음 문제는 꼭 맞춰서 젤리 먹어요. 예스. 내가 젤리 꼭 따줄게. 이봉도 빨리 다음 문제 고고! 다음 문제를 내지. 나라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정부기관을 땡땡청이라고 한다. 과연 땡땡은 뭘까요? 정답! 세금청 땡! 뭐야 다 몰라? 좋아 힌트를 줄게. 힌트 바로 초성 힌트! 어? 기억슛 감사합니다! 감사청! 땡땡! 정답은 바로 국세청이야. 국세청. 아유 다들 왜 그래. 세금에 대해 이렇게 모르다니. 이 젤리는 나 혼자 다 먹겠네. 뭐 그래도 도전할 텐가? 포기란 없지! 좋아! 자 다음 문제. 옛날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뭘로 냈을까? 우먼!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세금을 냈다고? 아니, 당연하지! 세금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고! 그때 세금을 뭘로 냈는데? 아니 그게 퀴즈잖아! 아니, 넘어갈 뻔했네! 에이 아깝다! 힌트 좀 줘! 힌트 줘? 좋아!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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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정답! 쌀! 쌀! 정답! 예! 점점 세금 뚝뚝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세금왕 찐따네! 세금에 대해 뭐든지 물어보라고! 세금이란? 정부가 나라 살림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국민이 법에 따라 내는 돈. 세금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정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59조 조세, 조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우리나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쓰이는 곳은 어디? 세금은 공공시설 마련, 국방 강화, 문화복지시설 마련, 안전한 사회 유지, 재난안전, 그리고 정부기관 운영, 교육기관 등 공동체를 위한 나라 살림에 사용이 됩니다. 세금을 쓰는 곳은 누가 정할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정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세금을 낼까? 네, 어린이들도 세금을 내는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젤리를 사면서 공부가 낸 세금의 이름은?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 부가가치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다섯 가지 의무가 있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세금을 잘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현금을 쓸 때 받는 영수증의 이름은? 국세청은 뭐라는 곳일까? 나라에 필요한 세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우리 애도 정말 기특하구나. 홍대야, 우리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자.